안녕하세요.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비즈로 새로운 휴대폰 스트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아래쪽에 두 개를 뚫을 거예요. 위치를 보시고 조심조심 구멍을 뚫어주세요. 솔트리지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너무 가장자리에 뚫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송곳이 뾰족하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기 높이를 잘 맞춰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솔트리지의 이 아래쪽 부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솔트리지의 윗부분을 나사를 쪼그듯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솔트리지가 간단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. 이 낚싯줄을 준비해주세요.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길이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. 일단은 좀 넉넉하게 한 2, 30cm 정도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오링 지프를 넣어주시고요. 고정볼을 꽂아주세요. 그 다음에는 낚싯줄을 고정볼의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잘 당겨서 벤치를 활용해서 고정볼을 납작하게 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낚싯줄에 남아있는 윗부분을 잘라주시고요. 먼저 꽂아주었던 오링 지프를 올려서 고정볼을 이렇게 감싸주세요. 펜치를 활용해서 오링 지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런 링을 준비했는데요.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형태예요. 그래서 준비하는 고리에 따라서 사이즈에 맞는 이 오링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오링을 오링 반지에 껴서 넓게 벌려주시고요. 오링 지프를 걸어주고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오링을 닫아주시면 됩니다. 고리를 열어서 솔트리지에 이렇게 끼워주었습니다. 비즈를 활용해서 꽂아주도록 할 건데요. 이 하트는 낱개로 구매를 했고요. 이 투명 하트는 한 줄로 6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원하는 모양으로 꽂으셨으면 처음과 마찬가지로 마감을 해줄 건데요. 오른 지프를 꽂고 고정볼을 꽂아주신 다음에 고정볼의 아래에서 위로 꽂아주시고요. 고정볼을 최대한 오른 지프 쪽으로 당겨주신 다음에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. 오링을 비틀어 열어주신 다음에 오른 지프에 걸어서 다시 닫아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주셔도 충분히 예쁘지만 저는 조금 더 장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펜던트를 활용해 볼 건데요. 이 펜던트들도 역시 너무 간단합니다. 오링을 활용해서 걸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휴대폰에 끼워볼 차례입니다. 이런 식으로 평소에 손목에 걸고 핸드폰 사용을 하시면 혹시나 이렇게 손에서 놓쳤을 때도 손목에 걸려 있어서 핸드폰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렇게 예쁘기도 하지만요. 짜잔! 비즈로 핸드폰 스트랩 시리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만들어진 걸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지만 개성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소재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